안녕하세요. 정일TV 최정일입니다. 98년이 되자 중국에는 새로운 죄명이 나옵니다. 흑사회 성질을 띈 조직은 모조리 죄로 다스린다는 거였습니다. 1990년에 저스를 죽일 때까지만 해도 흑사회 성질을 띄었다는 죄명이 없었기에 할 수 없이 그냥 여러 여자랑 관계 맺었다는 류망죄로 총살했잖아요. 98년 말부터는 흑사회죄가 성립됩니다. 동북을 대표하는 또 다른 흑사회 량쉬동이라고 있는데 얘도 98년에 흑사회죄로 체포되었죠. 그런 정계 쪽 소문에 발빠른 이 류원샌이 숭류건한테 알려줍니다. 뭐? 그런 일이 다 있어? 에휴, 이제 우리 시대는 끝났네. 야, 밑에 애들한테 모두 밖에서 절대 설치지 말고 조용하게 다니라고 해. 회사 일이나 신경 많이 쓰라고 말이야. 숭류건 조직은 아주 납작 엎드려서 자선단체를 통해 이 기부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자신이 어두운 과거를 지우려고 그냥 생쇼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다 뭔 소용이 있겠나요? 숭류건 조직 전체는 이젠 이렇게 조용하게 지냈는데 그와 관계되는 두 사람은 이제야 나와서 설치되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그 두 사람은 바로 숭류건의 친형 순젠쥔과 그 친동생 숭원거입니다. 숭류건과 조직원들이 피를 튕기며 닦아놓은 이 강산이 친형제의 소나기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먼저 동생 숭원거부터 얘기 드릴게요. 이 숭원거는 어릴 적부터 모범생이었답니다. 항상 그냥 조용하게 고분고분 생활하던 그한테 제일 친한 친구 뚱뚱이 찾아옵니다. 네, 이름이 뚱뚱이라고 했답니다. 뭐 뚱뚱해서 뚱뚱이 아니고 중국어로 동쪽을 표시하는 글자가 뚱이라고 읽었거든요. 어? 누구세요? 잠깐, 너 뚱뚱이 아니야? 얼굴을 어디 가서 그리 쳐 맞았냐? 야, 뭐 알아볼 뻔했다, 야. 왕고지한테 맞았어. 이 마장 놀다가 지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취업해더라. 그래? 그럼 맞고만 있었냐? 잠깐, 너 학교 다닐 때 걔 맨날 괴롭혔잖아.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와서 시비를 걸더라고. 걔 지금 건달 무리에 들어갔거든. 곁에 한 패거리가 있어서 그냥 맞고 말았지. 아, 걔 지금 건달 무리에 들어갔냐? 그럼 나도 좀 그런데. 뭔 소리야, 너희 형이 숭류건이잖아. 허난 지역에서 네 형이 이름을 말하면 면제를 안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그럼 뭐 한번 실험해 보지 뭐. 뚱뚱은 왕고지한테 전화합니다. 돈을 더 구했는데 마작 한 번 더 하겠냐 이거죠. 왕고지는 뭐 돈을 바치겠다고 하니 당연 고맙죠. 하지만 이 뚱뚱이 무슨 장괴를 쓰고 있다는 걸 알고는 몸집이 웅장한 건달 3명과 함께 갑니다. 그들 넷은 뚱뚱이 준비한 승합차로 들어가니 아내는 뚱뚱밖에 없었죠. 야, 너 저번에 내 돈을 다 빼앗아갖고 나를 때린 거 어떻게 할 거야? 이어 그 네 명은 어이가 없어서 그냥 다들 피식 웃습니다. 야, 뚱뚱아, 너 진짜 죽고 싶니? 왕고제가 뚱뚱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이렇게 밀칠 때 차 앞에 조수석에서 갑자기 기침 소리가 납니다. 이어 왕고제 일당은 그쪽을 쳐다보니 숭원거가 그냥 태연자약하게 뒤돌아보며 얘기합니다. 어이 친구들, 뚱뚱은 내 친형, 숭류건도 잘 아는 내 절친이다. 어떻게 이 일을 내 친형 숭류건한테도 일러야 되겠니? 하고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엄청 다정하고 조용하게 얘기했어도 내 친형 숭류건 이 여섯 자만 해도 웬만한 이 포를 쥐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했죠. 왕고제는 그 소리를 듣고 표정이 거의 한 40초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뇌에서는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들었죠. 어? 숭류건이 친형이라고? 진짜일까? 가짜일까? 생긴 것도 완전 다른데? 구라치는 거 아닐까?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진짜면 어떠지? 누가 감히 숭류건 이름을 갖고 막 설치될 수 있지? 그래, 진짜든 가짜든 먼저 얘를 면제를 주고 다시 보자. 이어 그는 얼굴에 비겁한 웃음을 지으며, 아이고, 여기 숭류건 형님 친동생도 있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나요? 아무 말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가서 돈을 찾아서 갚겠습니다. 야, 뚱뚱아, 지금 은행으로 고, 고! 승합차는 은행에 도착하고 왕고제는 은행으로 부랴부랴 들어가더니
현금 2,000위엔 밖에 없으니 이걸 먼저 받고 며칠 이내로 직접 너한테 가져다 주겠다고 합니다. 뚱뚱은 오케이 하고 그 덩치 좋은 3명의 건달들도 이 숭원거를 향해 연신 굽신거리며 차에서 내립니다. 보셨나요? 제 아무리 덩치 좋고 험상궂은 건달이어도 숭류건이라는 이 이름 석자 앞에서는 그냥 순한 양이 되어버리죠. 이어 왕구어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숭류건이 진짜 동생이 있나, 그 동생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알아봅니다. 결국 그 앞에 앉았던 녀석이 진짜로 숭류건이 친동생 숭원거라는 걸 알고는 그냥 이 놀란 새가슴을 진정시키며 와 하마터면 뒤집어냈네. 그날의 맨즈를 주기 진짜 천만다행이야. 아니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지. 이어 그는 만위엔을 또 찾아갔고 뚱뚱을 찾아갑니다. 아이고 뚱뚱 형 미안합니다. 그날에 제가 6,000위엔을 빼앗았죠. 여기 만위엔 더 드릴게요. 그럼 총 더블로 12,000위엔이죠? 이걸 받고 어떻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숭원거 형님한테도 좀 좋게 좋게 얘기해 주세요. 응? 알았다. 뚱뚱은 매우 기뻤죠. 숭원거를 찾아가 2,500위엔을 쥐어주며 받아 맨즈 갑시다. 숭원거는 그 2,500위엔을 받고는 의아해야 합니다. 헐, 맨즈 값이라고? 내가 몇 개월 동안 뼈 빠지게 일해야 버는 돈을 그냥 얼굴 잠깐 비춰주고 맨즈 값으로 받는다고? 이 달달한 맛을 본 숭원거는 아예 명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결사 숭류건이 친동생 숭원거. 그는 큰일은 안 맞고 그냥 제재부레한 작은 일들을 맡고 했답니다. 그 소식은 숭류건이 귀에까지 들어갔고 숭류건은 매우 흡족해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맨즈만 갖고 조용하게 돈 버니 기특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숭원거의 소문도 점점 더 커지고 2001년 3월이 어느 날 두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 둘은 왕빈과 천용이라고 부르는데 합작해서 물류회사를 하나 하자고 합니다. 어? 난 돈도 없고 그쪽에 일도 못해봤는데? 아이고 숭원거 형님, 형님이 이름 석자면 천군만마입니다. 또 뭐가 필요하겠나요? 그냥 이름만 걸어놓으면 누가 와서 시비를 걸겠나요? 우리 회사의 집은 3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 앞으로 형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헐, 이런 좋은 일도 다 있네요. 숭원거는 당연히 오케이 하죠. 물류회사는 1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됐는데 연말에 이윤을 분배하니 한 사람당 12,000위엔 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형님, 이러다 우리 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우리 경쟁대상 가게를 쫓읍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아요, 형님.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얘네 보스가 돼버린 숭원거는 그걸 해결해야만 했죠. 그는 친형한테는 얘기 못하고 숭류건이 제1행동대장 짱광민의 부하한테 얘기합니다. 짱광민이 아닙니다. 이젠 짱광민도 덩치가 커져서 이런 사소한 일에는 참견 안합니다. 그 부하는 6명의 조직원을 이끌고 숭원거를 찾아옵니다. 이후 곁에서 신이 난 왕비는 형님 어느 만큼 팰까요? 어? 그 다리 하나 분질러 놔봐. 왕비는 짱광민의 조직원들을 데리고 그 가게를 찾아가 가리켜 줍니다. 형님들 바로 저놈입니다. 이어 그 조직원들은 들어가서 야구방망이로 그냥 가게를 다 부숴놓고 사장이 다리 하나를 뿜찔러 놨다고 합니다. 이튿날 그 가게 사장은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가게를 철거했답니다. 이 알아보니 천하장사하고 짱광민의 부하들이었으니까 뭐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었던 거죠. 이 사건으로 명성을 좀 얻은 숭원거는 점점 더 큰 건이 그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항저우와 정저우 사이 이 구간이 그 물류업이 새로 생기는데 아직 숭류건이 조직 내부에서는 건드리지 않은 거였죠. 숭원거는 형 숭류건을 찾아가 얘기합니다. 형, 나의 이 조그만 물류회사 돈이 너무도 안 돼. 요번에 항저우와 정저우 사이 이 선로의 그 물류업을 어떻게 독점하게 좀 도와줘. 내 더 욕심내지 않을게. 형, 이번만 도와줘. 숭류건이 들어보니 그 정도야 뭐 도와줘야지 하고 짱광민한테 맡깁니다. 짱광민이 알아보니 그쪽에 지금 이름도 없는 조직들이 장악하고 있었답니다. 이 조직의 성원들은 아예 기록부에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
장광민은 먼저 류원샌을 시켜 물류검사소에서 이 트집을 잡아 막게 합니다. 이런 물류 트럭은 이 두 개 지역을 지나칠 때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물류검사소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이 전기에 빠싹한 류원샌이 거기에다 요 입김을 불어 통과 못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웬만하면 이 알아보고 숙류건이 뒤에 있다는 거 알면 그냥 다들 피하는데 얘네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답니다. 이어 열받은 장광민은 아, 야 아니 또 나를 맨즈를 안 주는구나 하며 직접 찾아가서 다리를 뿜찔러 놓고 그의 화물차 한 대에 그냥 불을 확 질러놨답니다. 이후 숭류건이 무서운 맛을 본 그 조직은 철거하게 되었고 숭원거도 항저우에서 정조로 통하는 이 물류 노선을 독점하고 달달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숭원거의 이런 일은 이렇게 그냥 사소한 일입니다. 이게 사소한 거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숭류건이 친형 숭젠쥔에 비하면 매우 매우 사소한 일이었으니까 말이죠. 숭원거는 이 정도에서 그냥 만족하고 조용하게 지냈지만 숭류건이 친형 숭젠쥔이 바로 그 강산을 말아먹은 장본인입니다. 대체 어떻게 말아먹은 걸까요? 17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